글로벌 VC들과의 접점을 일단 넓혀야 되고 이번에 오라클 몇 군데 더 같이 조인하기로 해서 그것도 뉴욕에 가서 성사를 시킬 예정이고요. 더 많은 어떤 연결들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작할 예정이라는 거. 네. 그 opportunity, I'd like to keep in touch with the New York University and we'll make some potential chance for startup and the KAIST or and so on and with the women's relationship. 세계적인 기업이 된 대기업들이 어떤 노하우로 그 위치에 올랐는지를 공유할 예정이고요. 또 스타트업에서 세계적인 또 글로벌 기업이 된 외국의 딥테크 기업들이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구촌 곳곳을 파트너들과 함께 누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미 스타트업 서밋이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우수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의 기회가 되고 한미 동맹이 비즈니스 기술 교류를 포함한 스타트업 동맹으로 지평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로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미국에 계신 여성 리더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서로가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공유하고 이상과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중소벤처기업부 직원 모두 다가 그 가교와 함께 끈끈한 연대감을 통해서 발전적인 미래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